요새 문제 조용한데 문재인이 아무 상관도 없는 지금 이 시국에 책 추천하는 SNS를 또 날렸어요. 신의 그릇이라는 일본에 끌려간 도자기 도공들에 관련된 거를 영혼 없이 이렇게 씹어놨는데 읽고 책을 사고 싶어지지도 않는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글이에요. 사기장 신한균의 우리 사발 이야기를 쓴 데 이어서 신의 그릇이라는 소설을 추천을 해주는데 지금 책을 추천할 때입니까? 미친 거죠. 이재명으로 하나가 되자, 윤석열을 우리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끌어내리자, 이런 거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나셔야죠. 박지원이 김대중이었다면은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을 것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이재명으로 하나가 되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재명 도와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를 보유하고 있다면 SNS에 한 문장만 쓰면은 친문 수박들 아닥하고 이재명 원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한마디 안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어요.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책 추천할 때예요.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라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살아있었더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뭐하고 있나 문재인은. 희한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홍범도다, 독립운동가들 이념 싸움이다, 이게 아닌데 문재인은 핵 폐수 방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갑자기 홍범도 타령을 하고 있어요. 항일 무장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습니까? 이재명과 민주시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을 분노하고 있고 쇠몰이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갑자기 판 뒤집어 엎기를 하는 거예요. 판 다 갈아엎고 이념 대립으로 여론몰이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지금 핵 폐수 방류권이 보도 건수가 갑자기 좀 줄어들고 독립운동가 홍범도 이런 걸로 계속 이슈 전환이 되면서 일부만 뽑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독립운동가 흉상이 철거된다, 이전된다, 막 한두 번이 아니죠. 문재인이 윤석열 지킴이를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책 추천하는 게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열심히 왜 글을 갑자기 남깁니까? 핵폐수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민주시민들을 이끌어줘야 할 전직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요? 악마예요. 최고 등급의 악마입니다 문재인은. 제가 마음고생 심했는데 문삼호 회원 여러분들도 마음고생 많았어요. 처음에 제가 문재인의 실체를 밝히는 얘기들 작년 7월쯤에 라이브 방송해서 편집해서 8월 15일날 올린 건데 그때 공감해주신 분들 많았겠지만 여기저기서 다구리 당하고 욕먹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바닥 민심은 문재인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 민심과 커뮤니티에서 댓글 부대들이 장악해놓고 가짜로 조작된 민심하고 달라요. 실제 민심은 문재인 다들 비판적인 스탠스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문재인 욕해도 욕먹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쌍욕을 하면 욕을 먹지만 이성적으로 비판을 하면 다들 공감을 해주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들도 동참을 해주시고 시사 급발진 채널 이성원 TV 최동석 교수님, 많은 분들 문재인 반대 스탠스요. 시사의 품격 언알바 채널이 돌아선 게 크죠. 언알바 채널은 완전 친문 채널이었는데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잘 나와서 문재인 비판적인 스탠스로 전환된 게 참 감사하죠. 이제 많이 참전들 할 거예요. 친문 채널들도 예전에 이재명을 막 까다가 이재명이 민심이 대세가 되고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다들 태세 전환했었거든요. 유튜브 정치 채널도 다 돈의 논리예요. 돈이 된다 싶으면은 다들 문재인 까기로 다시 또 태세 전환들 할 거예요. 저와 같은 돌격부대, 상륙부대 있죠. 해병대같이 총알받이가 되지만 상륙부대로서 돌파, 돌격을 해놓으면 다들 따라와요. 제가 그럴 거라고 믿고 1년 이상 밭갈이를 해서 다행히 판세가 돌아섰어요. 문재인은 절대 존엄이었고 민주당의 거의 정신적 지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무소불위의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까는 사람들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문재인 영화로 제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문재인이 분명히 수염 깎고 등판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문재인의 실체를 알려야 된다, 예전부터 주장을 해서 밭갈이를 열심히 해서 문재인 인기가 떨어져서 영화도 잘 안 보러 가잖아요. 10만 명 봤나요? 한 10만 명 초반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국보다 인기가 없어졌어요 문재인이. 영화 아무 감동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식 행사에 나와도 인기 없습니다 문재인은.